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거의 체중 변화가 1도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무방한데 저는 이제 이때 어떤 일을 했냐면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7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 제가 이제 거의 다이어트 막바지입니다. 살도 거의 다 뺐고 이제 바디 프로필 촬영이 다음 주쯤에 있어요. 일요일 루틴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계속 여지까지 제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계속 뭐 연어, 소고기 이런 거 위주로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막바지니까 내가 기름 섭취를 조금 제한을 하면 또 살이 얼마만큼 더 빠지는지를 실험해보고 싶어져서 닭가슴살을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 인스타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생닭가슴살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닭가슴살이 정말 싸거든요. 보통 한 1kg 기준으로 4, 5천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미트리 생닭가슴살 사는데 그냥 1kg 정도를 해동을 해서 1kg면 보통 전 하루에 육류를 한 500g 정도 먹어요. 총 점심 저녁 총 합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kg를 이틀 정도에 먹을 건데 일단은 항상 이렇게 키친타월로 닭에 있는 모든 수분을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되게 잡내가 나거든요. 다이어트를 엄청 빡세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비추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올리브유를 항상 이 닭가슴살에 좀 부어줘요. 뭐 양은 사실 그닥 신경을 안 써요. 어차피 이 올리브유를 먹을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올리브유는 그냥 이 닭가슴살의 산화 방지 역할과 뭐 조금 표면에 묻긴 하지만 뭐 엄청나게 제가 봤을 때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긴 하네요. 그리고 당연히 소금을 기본적으로 칩니다. 기본적으로 염분 제한을 안 하는 사람이라서 뭐 염분이 몸에 나쁘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뭐 소금은 그냥 뭐 많이 칩니다. 분명히 많이 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갈릭 파우더 어니언 파우더 네 이제 저는 이렇게 일주일 또는 뭐 한 2-3일간에 먹을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편이에요. 음식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분명 배고플 때 막 아무거나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놓는 편이고 그리고 일요일 날 꼭 하는 게 저는 집에 마사지 기구가 되게 많아요. 요런 것도 있고 폼롤러도 있고 마사지 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이 마사지 건도 그래서 일요일 날은 좀 마사지를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사지 건으로 이렇게 전면을 좀 많이 풀어줄 수 있어서 풀고 좀 후면은 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폼롤러를 할 때도 많은데 요즘에는 요 좀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렇게 콕콕콕 이렇게 문지르면서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편이에요. 요 벨트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 벨트는 뭐 약간 근적외선? 그래서 보통 요게 이제 저희 막 한의원 같은 데 가면 그 빨간 불 쏴주잖아요. 그래서 근적외선 그건데 이 제품은 제가 협찬을 받았어요. 근데 뭐 광고료를 받고 협찬을 받은 건 아니고 그냥 되게 좋아 보여서 한번 써보고 싶어서 협찬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냥 제 생각에는 되게 배를 따뜻하게 해줘요. 근데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방식이 그 저희가 기본적으로 쓰는 온열 매트랑은 조금 달라요. 근적외선으로 쏘는 거라서 좀 더 깊숙한 곳까지 따뜻하게 해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얘를 차고 있어요. 이렇게 차고 있으면 좀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그리고 허리에도 찰 수 있거든요. 허리에 참 허리가 좀 따뜻해져서 좀 근육의 피로가 빨리 풀리는 느낌. 그리고 제가 원래 어머니의 유전인지 아무튼 좀 장이 많이 안 좋아요. 장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좀 배를 따뜻하게 하고 있으려고 노력하는데 마침 이렇게 간단한 제품이 있어서 사용하고 있게 됐고 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할인해줄 수 있냐 해서 제가 할인코드를 받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링크에 제가 설명 하단에 적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그리고 요즘에 사실 이게 조금 저 요즘에 이걸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좀 체온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계속 약간 몸에 열이 메타볼리즘이 떨어지다 보니까 항상 좀 약간 뭐랄까 조금 약간 그냥 체온이 항상 좀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차고 있으면 몸에 열기도 나고 좀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뭐 그냥 활동할 때 편안하게 착용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같은 경우는 뭐 마사지도 하고 뭐 다음 일주일치 준비도 하고 이렇게 되게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 뭐 집안일들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영상 편집을 보통 하다가 뭐 자는 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너무 무겁지 않게 가볍게 정보 전달을 조금 해드리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정체기가 발생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 정체기 때 이 정체기를 뚫는 방법을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잘 모르거나 조바심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일단은 다이어트 정체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해요. 내 몸은 항상성을 항상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내 몸에는 항상 변화가 오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체중이 빠지기 시작하면 체중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에서는 신진대사를 떨어뜨리거나 각종 작용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체중이 갑자기 안 빠지는 거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해요. 거기서 너무 좌절하거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그동안 체중 감소를 잘 해오고 있다면 이 체중 감소의 정체는 당연한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왜 체중 감소가 더디게 일어나는가를 생각해보면, 사실 좀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에요. 일단 내가 처음에 체중이 빠지는 거는, 처음에는 내가 다이어트하기 전에는 약간 음식을 막 먹었겠죠. 그러다가 조금 깨끗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이제 몸에 있던 나쁜 성분들이 배출되면서 체수분이 많이 날아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체중 감소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체지방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과체중이라고 해봐요. 100kg라고 해봐요. 내가 만약에 체중 감소가 뭐 한 달에 10%라고 치면 한 달째는 당연히 10kg가 빠졌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한 달째는 내가 90kg가 됐으니까 10% 감소가 된다 하면 9kg가 빠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체중 감소는 가면 갈수록 조금밖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는 절대 이렇게 선형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약간 완만하게 가면 갈수록 완만하게 점점 안 빠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를 할 때 제가 제일 처음 드리는 조언은, 당신이 만약에 3개월 정도를 다이어트를 잡고 있다면 최소 한 두 달 정도는 추가를 해서 한 5개월 정도는 잡아야 정말 다이어트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바심을 내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 조바심을 내지 않는 게 중요하냐면, 이제 다이어트 정체기가 찾아왔을 때 만약에 내가 대회가 코앞이거나 바디 프로필 같은 게 코앞이라고 치면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고 당황하기 시작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내가 운동을 덜 하고 있나? 내가 칼로리를 너무 많이 먹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칼로리 제한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운동량을 지나치게 많이 올려요. 제가 운동량을 올린다는 거는 유산소 운동 같은 거를 지나치게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몸은 점점 그냥 골아가는 거예요. 이건 체지방을 빼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있는 체지방뿐만 아니라 근육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다이어트 하고 나면 그냥 삐쩍 꼬라 있어요. 그냥 완전 뼈밖에 없거든요. 그런 실수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건강에도 나쁠 뿐더러 자기가 원하는 다이어트의 목표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다이어트 기간을 최대한 좀 널널하게 잡고 마음 편하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다이어트 정체기 때 어떤 걸 했는지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기 지금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는데요. 화이트보드를 하기도 웃긴데, 아무튼 여기 조금 보시면, 저도 다이어트 초반부에는 살이 정말 쭉쭉쭉 빠졌어요. 뭐 한 달에 3kg씩 빠지고 막 이랬는데, 당연히 저도 다이어트 정체기가 찾아왔겠죠. 보시면 여기에 지금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거의 체중 변화가 1도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무방한데, 저는 이제 이때 어떤 일을 했냐면, 첫 번째로는 식단을 변경했어요. 칼로리를 줄인 게 아니고 제가 기존에 먹던 식단에서 다른 식단으로 변경을 했어요. 기존에는 점심에,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프로틴 쉐이크 같은 걸 갈아 마셨는데, 이제 그렇게 갈아 먹는 것보단 조금 더 자연식으로 가자 해서 점심을 연어랑 계란이랑 아보카도 뭐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렇게 바꿨더니 그 정체기가 돌파가 되면서 체중 감소가 한번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했던 일이, 저는 운동 시간에 변화를 줬어요. 저는 운동 시간도 제 몸이 적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운동 시간을 낮에 갔다가 저녁에 갔다가 낮에 갔다가 저녁에 갔다가 이렇게 약간 변경을 주면서, 그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체기를 처음에는 뚫었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다이어트가, 오늘이 7월 26일인데 곧 있으면 다이어트가 끝나요. 거의 막바지여서 또 한번 정체기가 70kg쯤에서 찾아왔거든요. 70kg 초반에서 더 이상 69kg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유산소 운동을 추가했어요. 저는 칼로리는 건들지 못하겠더라고요. 칼로리를 건들지 못한 이유는, 내가 분명히 적게 먹기 시작하면 일단 수면에 방해가 될 것 같았고, 그리고 분명 입 터지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폭식하는 날이 한번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유산소 운동을 조금 추가하자 해서 유산소 운동을 현재는 일주일에 한 3번, 한 30분 정도 천천히 그냥
가볍게 타고 있습니다. 한 200에서 300칼로리 뺀다고 생각하고 약간 그냥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고, 그리고 뭐 그냥 본 운동 할 때 약간 마지막에 유산소성 같은 고반복을 넣어준다든지 하는 걸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체중이 오늘 최저 체중을 찍었는데 69.2kg 이렇게 최저 체중을 찍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할 때 체중에 정체기가 오는 거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다. 그 당연한 사실을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지금까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기가 찾아온 거고, 그 정체기가 찾아왔을 때는 조금 현명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내가 기존에 적응해 있던 거를 바꿔보는 식으로 해서 약간 내 몸의 시스템을 약간 다른 시스템에 적응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조금 더 칼로리를 소모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현명하게 체중 감소를 할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이 안 빠질 때 이제 유산소 운동을 추가하거나 칼로리 감소를 하시면 더 효과적인 다이어트가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정말 대회를 준비하거나 선수분들에겐 적용되지 않는 얘기예요. 대회를 준비하거나 선수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진짜 극한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운동을 좋아하고 일반인이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좋은 몸을 만들고 싶고 그런 분들에게 조금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니까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다이어트 기간을 좀 오래 가져가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한 5월달부터 다이어트하면 늦어요. 5월달부터 다이어트하면 늦고, 다이어트는 3월달 정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3월달부터 시작해서 내가 6월, 7월에 다이어트를 끝낸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8월에 휴가도 가고 놀 수 있지, 내가 한 5월달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3개월 다이어트 하겠다 하면 그 8월에 정작 휴가 시즌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다이어트만 하고 먹지도 못하고 막 그러거든요. 저는 그게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해서 다이어트는 무조건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뭐 여름이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현명한 다이어트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 오늘 전달해드린 정보들은 다 대부분 제 경험에서 기반한 정보이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제 정보도 한번 맞는지 검색도 해보시고 맞는지 시도도 해보시고 하면서 선택적인 수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